자, y는 fx다. 이 말은 x는 gy다. 이거 인정? 이게 역함수 정의잖아. y는 fx다. x는 gy. 지금 여기서 역함수 lx의 역함수를 이거 역함수를 lx라 하니까 lx를 g로 나타내라고 하니까 일단 우린 출발은 2번을 출발하는데 y는 lx. 그럼 x는 f의 2y 더하기 1인 거 이해가? 이거의 역함수가 얘라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출발 2y 더하기 1은 gx가 되는 게 이해가? 요게 네모. F 네모가 X면, 네모는 F inverse X. F 네모가 Y면 X는 G. 따라서 Y는 2분의 GX 빼기 1. 이게 LX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갈 건데 다시 y는 fx, x는 gy. 요 네모 x 요 안에 그 남기고 넘길 때가 f inverse g라고 그래요. y는 lx에서 이거에서 l을 넘기면 얘가 나와야 된다고. 그리고 이렇게 되고. 근데 여기서 2y 더하기를 신경 쓰면 2y 더하기를 네모라 하면 네모 f 네모가 x니까 네모는 F inverse X, GX. 넘기고 넘기고 하면 Y는 LX에 시작하여 LX가 이렇게 되니까 LX는 2분의 GX 빼기예요.